자, 오늘 오전에 플레이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. 허인호 선수는 10번 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. 9번 홀에 도착하기 전까지 또 6타를 추가로 줄이면서 15언더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역시 마지막 홀인 9번 홀, 타수를 줄일 수 있는 홀이죠. 전체적으로 오르막 퍼셨는데 마지막 홀에서 네. 이글 퍼스 성공시키면서 17언더파 고지에 올라섰습니다. 지금 2라운드를 마친 성적이 허인호 선수는 17언더파입니다. 어제부터 보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김홍택 선수의 세 번째 샷. 태빈 버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김홍택 선수입니다. 네. 김홍택, 허인혜 그리고 이정환까지 이 세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를 했는데 모두 이틀 동안 타수를 많이 줄이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. 2022년도 2대 우승자 박은신. 네, 떨어집니다. 네, 좀 짧은 듯 했는데도 계속해서 굴러가서 버디가 됐습니다. 박은신 선수도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이 이번 대회 많이 뒤집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승택 선수도 1번 홀부터 버디 기회. 이승택 선수가 다시 긴 퍼터를 사용하고 있네요. 시즌 초반에는 긴 퍼터를 사용하다가 이제 중반에 아시안 투어에 가서 인터내셔널 시리즈를 플레이할 때 이제 다시 짧은 퍼터로 돌아가고 렉서스 마스터스에서 그 짧은 퍼터로 우승했던 이승택인데 예. 또 퍼터의 변화를 한번 줬습니다. 강윤석 선수도 2라운드에 참...